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 소개 영상을 이제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지금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함께하는 곳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서울군도 있고, 여기 이제 여기 마산에서는 서울군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여기 오늘 계신 분은 다 아시는 곳이라서, 왜냐면 계곡은 엄청 유명해요 지금. 네, 제가 밑에 소개를 많이 못해드렸어요, 제 소개를.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고 카카오 TV도 활동 중인 이제 미식사입니다. 요새 많이 바빠가지고 막 게임 영상하고 이제 소개된 영상을 많이 제가 찍어드렸어요. 이제 그동안 제 소개를 못 해드리고 있었는데 아 지금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 울려가지고 죄송해요. 뭐 아무튼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미식하라고 해요. 여기서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뭐 딱히 재미난 것만 없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제가 지금 논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저도 이 영상 찍는다고 힘들어요. 영상 찍으려고 한두 시간 고생하는 거의 기본인 것 같고요. 뭐예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볼게요. 제가 영상을 저도 이제 몇 달 좀 돼가 하거든요. 거의 한 8개월 정도인가요? 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제 소개한 영상을 처음으로 올리게 되어서 저도 참 기쁘기도 하네요. 그동안 제 소개 영상은 안 해드리고 그냥 이제 게임 영상이라든지 제가 이제 예전에 갖고 있던 이제 버스 사진 영상 정도만 제가 소개해드려가지고 제 소개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한테 제 소개 드리면 좋겠죠? 아직 저는 구독자가 많이 없어요.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유튜버라 한 지금 3명 정도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죠. 이제 막 시작한지 유튜브 시작한지 8개월밖에 되지 않는 초보 유튜버 미식하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비록 이제 제가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아도 그냥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즐기려고요. 아직까지 뭐 수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한테 여기를 소개해드리고 싶고 하고 그래서 영상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댓글에 제가 뭐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달아주세요. 재미난 거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사회적 한번 해보려고요. 이곳에서 뭘 할지 여러분도 기대될 수 있습니까? 그럼 제 소개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 영상 끊겠습니다. 빠이.